안녕하세요. 저는 야후 코리아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팀의 김수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쓰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이렇게 가까이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설레었고요. 오늘 발표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중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글로벌 인턴십, 제가 경험했던 두 번의 인턴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야후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야후에 어떻게 취업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첫 번째 파트인 글로벌 인턴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글로벌 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요새 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인턴십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인턴십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네. 여자분 뒤에 계신 분은, 네. 그럼 왜 인턴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선배분들이 다녀오셨다고 남자분. 아. 이렇게 외국에서, 관심이 오셨다. 아, 네. 보통 해외 인턴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 인턴십을 하기를 원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인턴십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의 인턴십을 경험한 결과 이렇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해외 인턴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인턴십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해외 인턴십을 경험한 경로는 바로 이 아이섹이라는 국제 학생 단체를 통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아리가 국제적인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5만 명의 그런 구성원들과 그리고 110개가 넘는 나라에서 그리고 총 1,600개의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섹이라는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턴십을 하는 거고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또 학생을 우리가 모아서 인턴십을 보내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섹 인턴십에 관해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색을 가입되어 있는 그런 회원을 아이세커라고 하는데요. 아이세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생 여러분도 아이세크를 통해서 이렇게 인턴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은 아이세크 비엔나에 있는 아이세크에서 아시아에 인턴십을 하고 싶은 그런 이탈리아 학생들을 모으는 그런 리크루팅 관련된 동영상이었어요. 간단하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아이세크는 국제경상학회라고 하고요. 지금 서강대 지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색 인턴십을 통해서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유명한 우선 회사들을 통해서 경영과 관련된 그런 인턴십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매년 일정 인원의 인턴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아이색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색을 통해서 인턴십을 다녀왔고, 무엇보다도 좋은 해외 인턴십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아이색을 통해서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이색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먼저 제 담당자가 생기게 돼요. 같은 아이색 회원이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저의 뭐 이력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을 그 지원을 해주게 돼서 사실 혼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인턴십에 가기 전에 소위 스펙이란 말을 쓰는데요. 저의 스펙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해외 인턴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카메라 드신 분. 예, 어학 능력이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남자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해외 인턴십 가기 전에 사실 뭐 그럴싸한 경력은 없었어요. 아,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수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팀플 있죠?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팀플 같은 것도 제가 했던 모든 그런 경험은 다 제가 모아서 이력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나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토익 점수도 없었고요. 이 당시에는 뭐 학점은 해외 인턴십 할때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그 어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은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 관광 가이드 같은 그런 무료로 관광 가이드 해주는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의 끈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만히 학교에서 보니까 영문학과나 죄송합니다. 영문학과나 그런 영어교육학과 학생들 수업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강의가 다 외국인 교수님들이 하시는 영어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교육학과 수업을 듣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다중전공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문 이력서를 쓰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세커가 이런 부분을 다 도와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외 인턴십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시든 분명히 영어 이력서와 CV를 준비를 하셔야 해요. CV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네, 없으신 것 같은데 CV의 개념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제너럴하게 쓰이는 의미는 우리 보통 영문 이력서는 아시죠?
영문 이력서 앞 표지에 이렇게 그 인사 담당자에게 쓰는 짧은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이 포지션에 지원하게 됐고, 내가 왜 여기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짧은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게 바로 CV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주메랑 CV를 저는 제가 우선은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학교에 계시는 외국인 교수님들께 리뷰를 받았어요. 외국인 교수님들께 아마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흔쾌히 저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첨삭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직군에 맞는 한 네다섯 개의 이력서 패키지를 제가 준비를 하고서는, 해외 인턴십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턴십에 관한 정보가 아이세커가 보는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길 통해서 우리 마치 뭐 인크루트 같은 사이트처럼 똑같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나랑 맞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턴십이 있으면은 거기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서 이렇게 레주메를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이 쓰는 거를 게으르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일단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게 제가 두 번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낸 노하우입니다. 사실 제가 인턴십을 두 번을 했지만 그 전까지 100군데도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두 번째로 했던 프랑스에서 하는 인턴십은 정말 우연치 않은 이런 기회에 제가 인턴십을 하게 되었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이전에 두 번이나 똑같은 회사를 지원했는데 제가 두 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제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붙을 수 있겠는지 이런 이메일을 그때 여러 통을 보냈었고, 사실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이메일이겠지만 우리는 구직자로서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대부분 해외 인턴십은 그 기업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볼수 없기 때문에 뭐폰 인터뷰를 하든지 화상 인터뷰를 하게 돼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폰 인터뷰를 가장 많이 했는데, 시중에 있는 책 하나를 사서 그냥 열심히 그 책을 공부를 했어요. 케이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외우고, 또 나오는 질문은 뻔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고 장단점, 왜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그 밖에 직무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이면은 내가 왜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 뭐 HR이면 내가 왜 HR을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상 답안을 쭉 준비해서 그걸 연습하면 되고, 사실 전화 인터뷰가 있다는 거는 저는 한국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선 내가 준비한 그런 준비 답안에서 거의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외국 아이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이 영어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 일어나자라고 써놨는데 제가 혹시라도 피치를 하다가 깜빡할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전화 인터뷰를 하면 상대방은 저를 볼수 없지만 저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거울을 보면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읽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화 인터뷰 하실 때는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내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턴십 회사 측에서 합격했다는 얘기가 오면은 회사에서 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걸다 보내주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아이색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턴십이 됐을 때 출발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인턴십을 왜 가고 거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인턴십을 왜 갔는가? 나는 이력서에 한줄 쓰고 싶어. 뭔가 멋진 경력을 쌓고 싶어. 혹은 돈안 들이고 해외여행도 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꼭 잊지 않게 써보시고 나중에 인턴십을 하시면서 분명히 나태해지고 그럴 때 꺼내보시면은 좋은 자극제가 될것 같습니다.